두 번째 화풀입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돼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KBS가 평양지구를 개설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Song to the Moon', 굉장히 유명한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선율,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지난 1월 24일 KBS 열린음악회의 엔딩곡이 바로 이 'Song to the Moon',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자, 요게 방송에 나갔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KBS의 최근 5년간 라디오, TV에서 송 투더문 음원 사용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2003년 이후 6차례 연주했고, 올해 1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 당일이었다라며 KBS가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곡을 튼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KBS 측의 해명입니다. 열린음악회 제작진, 주제를 벗어나는 어떠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 송 투더문은 여러 번 연주됐고, 영화 음악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친숙한 곳이다. 대통령의 생일, 뭐 달림 이런 거 전혀 의식한 거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KBS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SNS에서 논란이,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함께 보시죠. 진해원 검사가 2020년 5월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야한 드레스를 입고 찬가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하자, 진중권 교수가 작년 5월 24일에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북에는 인민의 태양이 계시고 남에는 국민의 달님이 계신다 라는 논란도 한번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KBS가 열린음악회에서 저 노래를 튼게한 6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2019년과 2020년에는 연달아 1월에 저 노래를 틀게 됩니다. 2019년은 모르겠는데 2020년 5월에 진해원 검사가 바로 저 영상을 틀면서 저 노래가 뭐 일명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연상을 주는 이제 SNS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는 또 묘하게 생일 당일인 날 전호를 틀었다. 저는 KBS는 변명을 해도 국민들에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오비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수신료 인상 또뭐 공영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 KBS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도 그만큼 억울하다. 왜냐하면 KBS를 안볼 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 전기료에 딱딱 붙여서 나오니까 집에 요즘 텔레비전 안 갖고 있는 집들도 있어요. 애들 이제 텔레비전 볼일 없으니까 텔레비전 아예 안 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내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좀 억울한 심정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2020년에는 진해원 검사가 글을 올린 거고, 2021년에 네. 송수원문을 아, 튼 거죠. 김형주 의원님, 네. 아니, 설마 국민의 방송이라 자임하는 KBS가 K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네. 이름에. 설마 아예 대통령 생일이 있다고 생일에 맞춰서 송 투더문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나 부끄럽게 나 뜨겁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KBS 설명에 맞겠죠? 글쎄, 우리가 이제 사실은 KBS가 더 분발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 있으면 8월 대보름도 있는 거거든요. 네. 8월 달에도 좀 틀었으면, 8월 달에도 좀 틀라. 왜 하필 1월 달만 송 트냐, 이런 투더문을. 말. 그 대통령 생일 주변에 예. 이렇게 꼭 튼게꼭 1월 달이냐, 달이 1월 달에만 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이런 좀뭐 틀면은 8월 달에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좋은 노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노래를 들었다가 아니라 KBS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익성, 또 공신력, 국가대표 방송으로서 제 역할, 재난방송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신료를 인상하면 인상한 만큼의
얼마나 말하자면 스스로 공익성을 대표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너무 말하자면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조직으로서 제대로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국민 모두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모아내지 못한다라는 비판으로 KBS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삼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는 평양지국을 개설하겠다는 KBS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원전의 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신료를 올려서 평양에 KBS 방송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KBS 수신료 인상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입니다. 북한 퍼주기 포기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평양지국과 관련된 KBS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적 책무라는 겁니다. 평양지국 개설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이자 한민족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